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파이터 시간입니다. 이 정치 파이터는 국민을 위해서 파이터하는 우리 남영희 그리고 서영주 두 분의 파이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니, 파이터라는 게 뭐 우리가 뭐 그냥 나가서 막 주먹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주먹질 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할 수 있으면 정말 칼도 들고 싶어요. 네. 몸쓴 지 오래됐어요. 아. 근데 정치라는 게 말과 글로 싸우는 거라 국민들이 그렇죠. 정말 더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동물의 세계는 아니니까 또 하시는 네. 걸 해야죠. 아, 우리 정치 파이터 지난주 척퇴했는데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우리 서영주 우리 상금 부대변인도 예. 아주 쿨하시고 점잖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 쇼츠를 만들었는데 아, 조회수가 그냥 확. 아, 제 조회수보다 높더라고요. 아유, 열심히 봤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몇만 이상 계속 앞서가던데. 그만 관심 있다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후배인데 네. 선배 같은 후배거든요. 아, 존경하는 대선배님. 네. 너무 덕담으로 시작해요. 파이터. 네. 다음 주에는 제 방까지도 아마 우리 장원호 PD께서 제 방도 고민하고 계시다. 주말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좀 저희들은 뭐 무조건 질르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확실한 근거와 내용과 추론과 추정. 예? 그러면서 설득력 있게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에 대한 일부 공개죠.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논란이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당 입장은 그것이죠. 네. 유족들의 동의가 있다면 반드시 희생자의 명단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 네. 근데 이제 저는 이 국민의힘하고 정부 쪽에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무슨 SI 정보도 아니고 대비도 아니고 그리고 공개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하는 게 큰일 납니까?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왜 상식적으로 얘기하진 않지?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도 상식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러니까 희생자의 명단이 때가 되면 공개를 하겠다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유족들 명단을 공개하는 게 뭐 대단한 대회 국가의 어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본인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하지 않는 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렇죠. 천주교 정의 사회 구현단도 네. 그분들이 얘기하잖아요. 유족들의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뭔가 추모를 하는 게 잘못된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좀 이상해요. 이 정부는. 국민의힘도 이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너무 이상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럽니까? 제가 어제 그 문제로 저희 지역의 청년위원회 방에서 밤 자정까지 감론을 막 토론을 했을 정도의 이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우리 서 대변인 말씀대로 기괴함을 바탕에 두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형 국가 재난 참사가 일어나면 당연히 희생자의 그 명단 인적 정보가 늘 나왔습니다. 송수대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해왔어요. 그것은 행정안전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왜냐 그곳에 어떤 누가 사고를 당했는지를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알아야 됩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도 알아야 그곳에 내가 아는 지인이 사고를 당했구나라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12구 참사 있었던 그 당시에 제가 새벽부터 그러니까 10시 15분부터 계속해서 언론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보고 아침까지도 이 상황들을 다 보면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것이 왜 숫자만 나오지? 특히 그 즐비했던 길바닥에 누워져 있던 아유, 예. 시체들, 사망자들의 그 시신 모습을 보면서 숫자도 언론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가 않았어요, 처음에. 26명인가를 처음에 발표할 때 제가 눈으로 확인한 그 시신만 해도 100여 구가 됐었거든요. 그때도 왜 누가 지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신으로 누워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지? 전 정말 붕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말 저는 왕조 시대에 뭐 이렇게 이 정말 아날로그 때문에 그 시대에 뭐 이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네. 숫자 몇 개가 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성수대교, 뭐 삼풍백화점 얼마 전에 있었던 많은 참사들에서 예. 전부 정부에서 그 정보를 다 제공했고요. 10명까지 나왔어요. 그럼요. 그리고 최소한의 성별 구분. 맞아요. 그리고 나이. 그리고 지역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 네. 가족들도 그리고 친인척들도 지인들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작부터 정부에서 모든 걸 막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그 분향소라는 것이 국화 더미에다가 애도를 하게 했어요. 예. 그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명단을 공개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끼리 싸우게 한 것을 유발한 정부의 탓이 제일 크고요. 이후에 이렇게 어차피 늦어진 정보 공개라고 하면 유족에게 그 동의를 구하는 거 저도 동의합니다. 100%. 하지만 모 언론사에서 이름 석자만 발표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언론 또 민변 뭐 여러 군데에서 이것에 또 유감 표명들을 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 정보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석자 이름 사람이 죽고 나면 가족이 아닌 진짜 이름 석자만 남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름 석자 중에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것을 두고도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든 이 정부, 그 정부의 행태에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그렇게 꿰었던 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 좀 그리고 저는 민주당도 좀 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말려 들어갔을까요? 국가 애도 기간 정해왔고 예? 애도 기간 부분들은 그런 거죠. 이 158명의 희생자가 됐는데 네. 따지고 보시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아니, 처음부터 예를 들면은 진짜 우리가 우리 관원 상제 입각해서 3일장 5일장도 있고 말이죠. 아니 어느 장례식장을 가더라도 영정 사진이 있고 위패가 있고 이름이 있고 우리가 절을 하고 말이죠.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젊으신 분이 돌아가신 거나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애도하고 추모하고. 근데 이것은 사회적 참사란 말이죠. 그 젊은이가 잘못해서 희생당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진상규명도 안 되고 있지만. 이게 민주당이 뭐 말려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보시면 이거예요. 예. 이게 유족들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화도 아니고 정쟁화도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유족들이 이런 참담한 일을 겪었을 때 얼마나 경황이 없겠어요. 그럴 때는 정부가 원래 국가가 이런 일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거를 지켜봐 준 것이죠. 아, 일단, 여기에서 일단, 지금 애도 기간 자체도 보면 이걸 가지고 애도 기간에 왜 유족들 다 무시해버리고 왜 희생자 명단 안 하냐 그렇게 안 싸웠던 건 그냥 이 그래. 참담한 일에 유족들이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 중심 때문에 어느 정도 한 5일 정도를 애도 기간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그리고 나면 정부가 책임지고 뭔가를 진상규명도 하고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하고 하겠지. 뭐 그렇게 유족들 중심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리만치 모든 걸 은폐하고 이게 무슨 본인들 잘못이 아니냐 지금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가집을 가요. 지금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가서 막 울어요. 근데 매일 갔어? 그 매일 가서 우는데 상주한테 이런 식입니다. 누가 돌아가셨죠? 이런 황망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울고 있는 겁니다. 앞뒤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보입니다. 이거를 본인들이 책임 안 지고 그냥 슬며시도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도한 정권이라는 무도한 정권이죠. 것이 백일화에 드러난 건데 그렇죠. 이번 참사 과정을 봤을 때 대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은폐하라는 걸 봤을 때 또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적당히 넘어가려고. 이거는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세월호 참사 때 네. 유경근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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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유족 명단에 대해서 닷새 전인가 6일 전에 페이스북을 올렸습니다. 올렸을 때 그러니까 유족들 부분이 추도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리고 때가 되면 유족들이 모여서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자들의 명단과 이름을 공개하고 길이길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 그래서 제가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늦더라도 국회에다가 진짜 동의하시는 유족분에 한해서 지금 늦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회나 영장 받고 해서 국회에다 분향소 처리면 안 돼요 좀? 우리 가서 제대로 좀 분향하게 하면 저도 됩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서 민주당에서 좀 해주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민주당 유족들이 동의를 얻어서 네. 반드시 희생자의 명단 이름을 걸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이 사회적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12구 참사 요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진상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 저렇게 뻔뻔하게 버티고 있는데 이상민 장관부터 폼날 때 사퇴시켜야죠. 폼나게 나간다며. 그러게요. 어제 폼나게 사과하셨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서용주 대변인이 네. 민주당이
그 이 애도의 부분에 대해서 관제 애도 그리고 뭐 유족들의 그 명단 그러니까 희생자들의 명단 뭐 이런 걸 발표하지 않는 이런 깜깜이 애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려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뭐 민주당이 말려든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당인으로서의 자세인 것 같고요. 저는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그 잘못의 그 근원을 보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를 겪은 우리가 그것도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만큼의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던 책임감이 가슴 뿌리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탓이었든 뭐 국회의 탓이었든 네. 어쨌든 지금 세월호 유족들 중에 네. 대부분의 많은 유가족들은 아직도 그 진상규명을 철저하지 못한 철저하게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아픔을 여전히 그럼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늘 예, 죄송하고 예,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또다시 그와 흡사한 길거리에서 우리 청년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대참사를 맞이하고서 당황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정부 탓으로 돌리기만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민주당이 제가 보기에 그 기존에 있었던 그 죄스러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정 네.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과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큰 소리를 내기 선뜻 내기 힘들었던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을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지금 유가족들이 동의를 해야 이제 명단도 모두 밝힐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제 이름 석자들은 158명 중에 155명은 네. 나온 것이고 네. 그것도 외신에서 한 명 한 명 개인의 사연까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 명의 사연만 봐도 오늘 하루를 아무 탈 없이 내가 진짜 견뎌낸다면 기적이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이게 그 사연만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까라는 걱정부터 시작될 정도의 아픔을 느끼게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모든 것이 슬픔으로부터 단절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건강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까? 네. 제가 어제 정의 사제 구현단의 그 추도 미사에 일부러 참석했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밤에 가서 그 미사가 끝날 때까지 그 길바닥에서 펑펑 울고 왔는데요. 저도 저에게 그 힐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미사를 통해서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울어라, 실컷 울어라. 이 씻긴 눈 이후로 세상을 봐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잘할 수 있다라는 위로를 해주셨고요. 제가 뼈아팠던 부분은 지금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그 길이 답이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도 답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죄스러움이 올라와서 신부님. 정말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 저는 희생자와 직접적인 유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이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첫 번째 단계는 그 이름 석자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추모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기회도 안 주잖아.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여전히 유가족 동의를 받지 않는 인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우리 진영 내에서 싸움을 하게 하는 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기도 힘들고요. 우리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거 무단 공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법무부 장관 또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예, 그 양반들은요. 네. 모든 사회 현상을 법적으로만 봐요. 이것도 그럼 압수수색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압수수색해서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할 줄 아는 게 압수수색밖에 없는 정권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한동훈 장관이든 윤석열 대통령이든 그 주변에 있는 검사 출신들은요. 네. 세상을 인간의 가슴, 좀 따뜻한 이 사람의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법전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어제 말씀했잖아요. 예. 이름을 부르면서 추도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개의치 않겠다. 그거는 말하자면 종교 영역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희생자의 이름을 가지고 추모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동훈 장관 눈에는 법으로 보이나요? 거기도 그 압수수색 하겠네. 아니, 그런 뭐 신부님 그럼 뭐 체포영장 발부하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국무위원 한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전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MBC 저녁에 안 태웠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보면은 정의구현 천주교에서 정의구현 사제단이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에 대해서 법적 잣대를 한다? 그냥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오죽했으면 그러셨겠냐? 이해를 해야지. 이게 법에 저촉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간장 한 종지 정부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밴댕이 철이죠. 그냥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편협돼 있고 이 법
이 법전 안에서만 이 국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네. 이 모양 이꼴인 겁니다. 법전도 반쪼가리 법전 아니, 그러니까, 아니니까 뭐, 그렇습니다. 편파적인 법전이고 본인들, 자신에게 해당되는 예, 법은 예. 아무 해당되는 사항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법전이고 그렇죠. 종재기도 지금 밴댕이도 열받을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은. 거기다가 그 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장 이상민 장관은 폼나게 사퇴하겠대. 아직 국회의원 될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뻔뻔한 게 저는 이제 뻔뻔함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정의가 안 돼요. 이제. 그 사람들은 네. 이 희생과 아픔과 참사에 대해서 요만큼도 자책감을 안 가요. 요만큼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말 화가 나는 게 이상민,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 측근들은 이 12구 참사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이 자다가 봉창 맞은 느낌인 것 같아요. 책임이 없이 이 운이 나빴으면 그렇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 얘기야, 태도가. 태도가 그러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좀 그거는 되게 화가 나더라고. 이게 뻔뻔스러움을 넘어서는 게 뭐냐면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본인들 입으로 내뱉은 말을 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브리핑까지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의 경찰 체계 지휘 체계가 변화됐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은 청와대에서 바로 경찰청장이었던 것이 중간에 본인이 책임자라고 본인 입으로 떠들었던 사람이 지금 와서 경찰청의 책임이지 본인의 책임은 아니다. 직접적인 책임자가 그리고 사퇴한다고 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뻔뻔의 단계도 아닌 것 같고요. 어깨 툭툭 치면서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안 잘러. 네, 또. 마음의 또 안정을 찾으려고. 또 저기 또 돌아올 때 나간대잖아요. 어깨 툭툭 맞으려고. 아 그래요? 예, 그런다더라고요. 열심히 지켰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 장관 특히 이상민 장관 보면 이 장관이 행안부 장관 자리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솔직히 잘해서 칭찬받습니까? 밑에 직원들이 잘해서 칭찬받잖아요. 그러면은 막 뭐 어떤 부처가 행안부가 잘해서 했던 거는 아 내가 장관이라 잘했습니다 하고 칭찬은 듣고 싶겠지. 근데 뭐 직원들이 잘못해서 행안부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건 피하고 싶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책임져야죠. 잘된 일도 칭찬 듣고 책임지고 안 된 일도 책임지는 게 그런 자리예요. 근데 그런 자리를 망각하는 자체가 결국에는 그걸 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분이 툭툭 쳐서 용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좋아하지 마. 나도 그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꼴로 더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대민 24일 날 국정조사가 본회의 통과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큰 변동이 없으면 통과된다고 봅니다. 근데 김진표 의장 뭐 합의하라면서요? 의장 입장이라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의로 돼 있는데 네. 합의하래. 그러니까 이제 합의하라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럼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장애로 나가는 이유는 그겁니다. 자꾸 저쪽에서 뭐 장애 나가면 뭐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나 여전히 하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요. 이 직접민주주의라는 것이 일반화 이게 섞여 있는 게 정치는요. 그럼.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섞여 있는 게 정치인데 그렇죠. 얘들이 궁세가니까 왜 밖에서 싸우냐 무서운 거거든요. 국민들한테 동의 얻으면 24일날 무조건 합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합의를 안 해줘도 이상한 정당이 되는 거고 합의를 해줘도 윤석열한테 혼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제 생각에는 24일 날 물론 김진표 의장이 합의를 하라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일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원내에서 국민의힘도 들어와서 국정조사 특검에 합의를 해주는 것이 정치가 정치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서 하지 마, 네, 난리가 난 거예요. 정상적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대해서. 대통령실까지 다 들어. 어제 들리는 소리로는 네. 뭐 원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전원일치, 만장일치로 국정조사를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후에 또 그것을 번복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는 주호영 원내대표도 반 정도는 수긍하는 자세를 취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힘들 겁니다. 국민의힘도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마치 심기 관리를 하는 집단처럼 지금 비춰지더라 하더라도 그 내부에 있는 정치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6개월도 정치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지금 상황인데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 옷 다 벗어야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수사 그리고 그 모양 구색 갖추기 명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통과 뭐 시키도록 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도 없다. 아니 어디서 보니까는 그 서울법대 선후배관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믿어도 돼요? 선후배가 뭐 네. 한둘입니까?
아, 그래요? 그 저기 김민표 의장도 나름 파이터예요. 파이터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그러게 믿고 싶습니다. 저 서 대변인 말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래 믿고 싶습니다. 만약 김진표 의장이 안 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럴 일은 없고요. 없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국정조사 특검 부분은 따지고 보면 정의당과 나머지 이제 같이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어떤 합의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는 어떤 정당으로 추락해버리면 향후에 국정운영 자체가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총선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 점을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걱정할 것 같아. 얘기 못하고 무서워서 얘기는 못하고 지금 저기 국민의힘의 저는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봐요.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혼나는 거 보니까 야 장지원이가 혼냈잖아. 너 왜 수석들 말이야? 대리인을 세웠잖아요. 예,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는 나 당무 개입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요 패요. 왜 우리 홍보수석이랑 시민사회 수석 왜 퇴장시켰어 이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상민 장관 하나 보호하지 못해? 심지어 보고책에도 없어요 대통령실에. 이거 김은혜 그 홍보수석이 저 퇴장시켜서 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으니까 화를 낸 거지. 근데 그걸 눈치 보는 이 당의 장제원 의원이나 김기현 의원이나 보면 야 이 집권여당 솔직히 이런 말로 정당 정치 수십 년 한 양반들 참 모양 빠지게 정당 정치 생각이 없어진 것 같아. 완전히 정당 정치 없어진다는 건 국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저는 최소한 42분 정도의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 봅니다. 지난번 원내대표 맞아요. 선출 때 그 이영호 의원을 찍었던 그 42명 정도는 지금 이 상황을 용인하지 못할 겁니다. 국회의장 선거 때도 그랬죠. 그럼요. 서병수 찍은 사람. 그래서 지금 균열이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언론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마치 잔잔한 찻잔처럼 보이는 것이지 실제 내부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정치를 해왔는데 내가 해온 길을 부인해야 되고 자기 모순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죠. 인간이라면. 근데 지금 뭐 제가 볼 때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섭다라는 그 서슬퍼런 검찰의 캐비넷도 무서울 것 같지고 뭐 여러 가지 외압이 아주 세서 입을 닫고 있는 상황이거나 뭐 아주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군데 그런 조짐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어제도 윤상현 의원이죠. 저희 지역구의 의원이 뭐 줄서기 하는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백몇십 표 차로 이겼죠? 제가 하여튼간 예. 정말 그 누구보다 권력 앞에 이렇게 줄서기에 빠른 분인데 김건희 여사를 두고 이렇게 역대 이렇게 아름다운 여사가 있었냐는 발언은 지금 본인이 이제 당대표가 되고 싶기도 하고 이 줄서기에서 좀 앞장서고 싶다라는 이런 표시를 정말 드러내놓고 대놓고 본인의 부끄러움은 뭐 둘째고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한 그 줄서기에서 그때도 누나가 따라다니 예, 그 아첨이 지나쳤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는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하는 사람들하고 본인들이 이거 이제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을 전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공천되면 좀 움직일까요, 그 사람들이? 예. 자기 몰래 크게 들어가는 건데, 야. 자기 지역구에 이제 검사가 온단 말이야. 예, 이거 보면은 이제 참 권력이 참 무상한데, 참 이렇게 비굴하게까지 해서 권력을 얻고 싶나. 아니, 근데 이제 공천 때 배제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싸우겠지. 다들 그렇죠. 보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지금 총재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총재는. 나머지는 다 부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공천도 대통령이 한다고 봐요. 근데 그 뒤에는 누가 있겠어요? 하나의 애들 그렇죠. 다 TK 박았거든. 그렇죠. 저는 검찰 출신도 다 TK 박겠지. 그러게 보이는데 저는 지금 근데 제가 이제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내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들어. 자꾸 당무에 개입하는 건 이것들이 좀 제대로 하지. 내 마음에 안 드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김한길 전 의원을 자주 만난대요.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 아, 밖에서 뭐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이게 뭔가 이 국민의힘 내부를 본인 조각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밖에서 당 하나 만들어서 딱 흡수시키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창당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저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이고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도 그렇고 하는 거 보세요. 벌써 저분들 지금 배치 다루고 싶어서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당대회 하면 유승민이 될 수도 있잖아. 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한다. 나경원이 돼도 자기 마음대로 말 안 들을걸? 그러니까 밖에서 한동훈
해갖고 창당한 다음에 흡수합당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추측들을 해봅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돌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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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걸 또 그게 한간에서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다른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지금 막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네. 지금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외국 나가서 별도 일정을 갖는다고 해야 돼? 아예? 이거 좀 별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자꾸 보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이거 대통령은 안 보이고 본인만 돋보여요. 그래서 저는 태생적으로 김건희 여사라는 분은 돋보이고 싶은 게 그냥 몸에 밴 것 같아요. 이 공적 영역에서 보십시오. 아세안 회의라 이런 G20 회의가 대통령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가는 거죠. 국가수반이 그러니까, 가는 거지. 국가수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두 가지만 제가 지적하면 예.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팔짱 끼는 사진. 그런데 이 구도를 잘 보시면 예. 대통령실에서 이걸 뿌렸단 말입니다. 이 중심이 누구냐면 대통령은 옆에 있는데 일그러져 있어요. 아, 포커싱이 대통령 중심이 아니라 바이든과 김건희 중심입니다. 이런 대통령실에 이런 참모진이라면 잘라야 돼요. 이거는 대통령실 모든 사진은 대통령실로 찍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는 거지 누구한테 충성해야 돼? 그러니까요.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저는 팔짱 낀 거를 뭐 어떤 저거 뭐 불법은 아니지만 불편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래도 한나라 우리나라의 영부인인데 영부인이라고 할 수 있죠. 영부인이 왜 미국 대통령 팔짱 그렇게 아주 그냥 팔이 부서지게 잡고 있잖아요. 외교 영부인 외교. 그렇지 않아요. 영부인은 그런데 정말 예의를 안다면 살짝 이렇게. 얹혀서 이렇게 잡은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것은 용인하겠어요. 근데 저 사진을 보시면 아 뭐야 이런 느낌이 든 거예요. 저는 정말 심각한 외교 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같은 여성으로서 그렇죠. 그 왜 저희가 대선 과정에서 한참 동안 그 줄리 논쟁이 있었잖아요. 예. 전 그때 불편한 심기를 내색했고 그리고 저는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그 과거에 있어서의 문제를 그렇게 문제 삼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온당한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대통령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영부인이 된 사람이 지금 외교 현장에 나가서 저렇게 한 국가의 정상의 팔짱을 끼고 자신이 마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진의 중심에 있는 건 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팔짱을 끼고 뭔가를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외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것은 제가 볼 때 이 자의식 과잉에서 나오는 진짜 심각한 오바의 모습 그런 행동 과잉 행동이라고 봐지거든요. 근데 이것이 국내에서 본인이 그동안 살아올 때 뭔가 먹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외교 현장에서까지 저렇게 누군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어떤 학습도 이분에게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1번 참사고요. 두 번째, 지금 제가 미국에 있는 교포 친구들이 이전에 저 김건희 씨의 외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성형, 뭐 K성형 이런 얘기를 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냥 보기에 이뻐? 이런 말을 했던 교포 친구들이 지금 저 사진을 보고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수치스럽고 진짜 민망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얘기를 전해왔습니다. 그게 뭐 보니까 어떤 그 누가 기사를 썼던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남성의 팔짱을 낼 때도 남자가 이렇게 먼저 내밀면 당연하죠. 이건 외교 문제인데. 외교 문제입니다. 그냥 그리고 저 바이든의 행태를 저 모습을 보세요. 바이든은 팔 두 손을 저 호주머니에 넣고 있습니다. 이건 펜스 룰입니다. 본인도 거북하고 힘든 거예요. 이걸 이 사진을 두고 다른 분들이 바이든 활짝 웃고 있는 아닙니다. 지금 너무나 민망하고 힘든 표정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호주머니에 왜 넣겠습니까? 자신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연출하게 만든 장본인이 지금 김건희 여사예요. 김건희 씨예요. 이게 진짜 외교 참사죠. 윤석열 대통령이 좋다고 웃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에서 논란이 됐던 이 영부인의 과거 행적들을 떠올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전에 나토에 가서 외교 현장에서 그 각국의 센 언니들 그 각국 정상 부인들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될 때도 스케줄을 같이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어울리기 굉장히 힘들구나. 그러면 왜 세금까지 내서 그 순방길에 왜 같이 동행을 하느냐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참사였지만 또 저희가 다뤄야 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캄보디아의 뭐 오드리 심장병 병원 아동 병원에 가서 보여줬던 그 모습. 봉사활동 괜찮습니다. 보기 좋고 미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일정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타고 그리고 순방길에 오르는 겁니다. 공적인 사람으로 저희 국민 국가의 세금을 써가면서 네. 전용기 올라서 그 길에 간 것인데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말 망각하고 있는 거죠. 공식 일정 이틀을 다 빼먹고 자기 혼자 돌아다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좀 모르면 배우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회담 자체의 취지. 그러면 이 공식 회담이라는 건 거기에서 주최 측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소화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게 예의예요. 그래서 외교 참사, 외교 결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그래요. 봉사 활동하기에서 본인 머리에서 나와서 심장병 어린이 갈 수 있어요. 저 그렇게 봅니다. 사전조사를 무신장한 것 같아요. 근데 사전조사를 하는데 보면은 공식 일정이 있으면 거기를 참석하고 빈 시간에 심장병 어린이를 돕든 빈민구제를 하든 하는 게 밤에 가든 상식적으로 맞지요. 그런데 보면은 공식 프로그램에 다른 그 나라의 그 배우자들은 가서 다 참석하는데 본인만 빠져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또 있어요. 캄보디아가 정말 아프리카처럼 기아국가도 아닙니다. 최근에 베트남의 그 상승과 더불어서 아시아 신흥국가로 떠오른 곳이에요. 네. 이 캄보디아 국민들의 자긍심은 어디다 보내버렸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88 올림픽 때 MBC 미국 기자가 대한민국을 취재하면서 난민촌을 취재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팠던 맞아요. 일이 있습니다. 예, 이 예, 상황하고 예. 이 상황을 대비해보면 외교 참사의 당사자가 지금 김건희 씨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네, 서영주 부대님. 예. 왜 이러는 겁니까? 김건희 씨는 왜 이렇게 혼자서 돌아다니고 공식 일정도 참석하지 않고 공식 자기가 국가 수반이 아니잖아요. 자기 행정 수반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돋보이고 싶은 유전자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네. 자꾸 깜짝 이벤트로 일정을 공개하잖아요. 비공개로 했던 거를 네. 대통령실에서 여기 갔습니다. 예. 라는 게 결국에는 돋보이는 방식의 첫 번째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공개 일정은 돋보이지 않아요. 네. 쭉 따라가죠. 그런데 아무도 어떤 일정들을 공개하지 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 대통령실에 사람들을 데려가서 사진 찍어요. 대통령실에 사람 데려갔대요? 나 갔다 왔어. 아, 그러니까 사진 공개가 대통령실에서 한 거잖아요. 나 갔다 왔어 하고 깜짝 공개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돋보이는 방식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거는 좀 병적인 부분이 있다. 본인 스스로. 보이고 싶어. 전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대통령이 아닐까 아닌가 하는 그런 방증자를 그 세간의 의혹들이 지금 이 자료들을 통해서 다 나오는 맞아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정말 국가 의전 뭐 이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보좌하는 곳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실에서 지금 스크린도 없이 내보내주고 있는 사진의 모든 중심은 김건희 씨일 뿐만 아니라 제2부속실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본인은 제1부속실을 써야 되는 사람이기 그렇지, 때문에 그런 것이 그렇지. 아닌가. 지금 실제로 제1부속실에서 이 모든 보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죠. 우리가 대통령을 누굴 뽑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본인은 그럼 내 남편은 그냥 뭐 7시간 45분 녹취에도 많이 나왔는데 내 남편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 내가 대통령이야 뭐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게 이제 추측이지만 보면은 뭐 인사 부분 맞아. 그다음에 일정, 홍보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그 뒤에서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추측 그러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추측이지만. 민주당 있으면 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은 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좀 무지하고 무능하고 한심하더라도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했던 양반이 이렇게까지 국정운영을 형편없이 할까? 라고 했을 때는 본인 실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뒤에 누군가가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돋보이려고만 해서 뭐 저 경력을 허위로 하거나 논문도 표절하거나 그러니까 가짜로 쌓아온 인생을 갖고 있는 분이 뒤에서 코치를 하다 보니 국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가끔씩 하게 됩니다. 그럼 내가 만들어줬잖아. 천공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권진한테 물어봤어. 이게 굉장히 뭐 팩트는 아니지만 그런 상상들을 할 만큼 이게 국정 운영이 형편없다.
이런 의혹에 실수가 대한 너무 잦다. 증거가 윤상현 의원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줄서기의 달인이 어디가 정말 핵심인지 그렇지, 찝어서 알지, 딱 아는 거지. 정말 아름다운 역대 가장 아름다운 여사님이십니다라는 발언을 왜 했겠어요, 공개적으로. 지금 대통령 누군지 다 알게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 하나로 정리됐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비상식적으로 행동들 하다 보니 앙코르와트 사원도 보면 그 캄보디아에 거기가 많은 분이 죽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왜 안 갔을까라는 의심부터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합리적이어야 되는데 상식에서 벗어난 상상들을 하게 된다니까요. 지금 이 정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MBC를 안 태운 것도 그러지. 네. 한일 한미 정상회담 하는데 풀치재단 못 들어오게 하는 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공식 일정 참석 안 하고 지금 14살짜리를 이렇게 무거울 텐데 들고 사진 찍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4살짜리예요. 아, 그래요? 14살이면 들지도 못해요. 근데 억지로 이걸 들어서 연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행 좋습니다. 봉사활동 좋습니다. 의지 다 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연출된 선행은 과연 그게 선행으로 비춰질지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고민 안 해본 거예요. 아니, 우리 부재민이 언론사들 많이 접하시니까 그것도 공식 일정 이틀 전에 MBC는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가 있을 수도 없는 누가 했어요? 이거? 제 생각에는 김건희 여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닌 것 같아요. 김건희 김건희 씨가 얘기가 파다하던데 저는 소문이? 제가 봐서는 윤석열 대통령 영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간관계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뒤에 누가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있겠죠. 이런 이제 이런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서 김건희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김건희 특검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본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직 아무 얘기도 없이 대응도 없고 그다음 논문 표절 MBC에서 보도를 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논문 표절 부분도 누가 보더라도 논문 표절이잖아요. 이런 것도 받아야죠. 그다음에 허위 경력 본인이 사과했잖아요. 저 돋보이려고 허위 경력 썼습니다 했는데도 공소시효 지났다고 불송치가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김건희 여사는 저렇게 다닐 게 아니에요. 정말 본인 약속대로 특검 받아야지. 특검 아니라 그냥 사라져야죠. 본인이 그랬잖아요. 그냥 내조하는 영부인이 아니라 배우자도 아닌 내조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약속 국민한테 해놓고 나서 뭡니까 지금 14살짜리 들고 사진 찍고. 저는 그 부분에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네. 그 심장질환 병원에 가서도 마스크를 본인이 안 썼어요. 풀 메이크업을 하고 화장한 예쁜 모습을 화보에 담고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성들 눈에 그게 보이는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마스크였는데 다른 주변의 그 환자 그리고 뭐 의사 가족들은 다 마스크를 썼는데 정작 써야 될 김건희 여사는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봉사를 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금 대통령이 누구인가 뭐 이런 얘기하는데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그의 또 이 머릿속을 조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 천공까지 지금 국정조사에 임해야 된다. 증인으로 서야 되고 특검도 대상자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아, 지금 이런 이유죠. 예, 지금 뭐 용해인 의원도 그랬지만 서영교 의원도 그렇고 이제 국정조사 할 때 천공은 반드시 불러야 되고 수사 대상에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서영교 의원도 그런 얘기 그런 발언 했습니다. 파이터시네. 아, 국민들의 천공, 그 생각들을 대의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천공 그 양반은 좋아할 거예요. 네. 워낙 나서기 좋아하는 양반이라서 아, 중이 부르면 들닭같이 나올 겁니다.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여러분, 여러분 하면서 제가 말이죠. 국가를 좀 잘 운영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만나가지고 오히려 코치를 좀 해주고 그것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그러게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부재민 MBC 얘기 좀 할까요? 언론 네. 얘기. 해야죠. 워낙 뭐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접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MBC 부분은 찍힌 거죠. 한마디로 나 기분 나빠. 보통 이런 걸 감정적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이요 뭔가 못 참는 것 같아요.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분 같아. 그러니까 순방 나갈 때마다 다 사고를 치잖아요. 근데 나가기 전에 사고를 치고 가요. MBC를 전용기 태우지 않겠다. 이것도 사고거든요. 그렇죠. 좀 조용히 다녀오면 안 돼요? 뭔가 일을 만들어 또. 그래서 이분은 감정 조절이 안 되니까 결국엔 감정을 못 참으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MBC를 안 태우는데 이게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가서 어떤 취재에 대한 뭐 제안도 말도 안 되지만. 그 비행기 안에서도 결국 취재라면서요. 취재 제안을 한 거라거든요. 그럼요. 저는 취재 제안을 보는 게 이 전용기 태운다는 거. 그리고 본인들이 특혜해 주는 것 같지만 언론사들이 돈 다 냅니다. 이번에 영국 갈 때도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이번에는 한 1천만 원씩 들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통령실은 뭐를 해줘야 되냐면 취재 협조를 해주는 거죠.
그렇지. 협조해 그렇죠. 거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본인들 자비를 내서 회사에서 보낸 기자들에게 취재 협조를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취재, 거지. 자기 취재해 준다. 근데 그게 무슨 본인들의 알량한 권력이냐. 안 태워? 이런 유치한 발상이 어디 있어요. 이틀 전에. 그것도. 여권 다 냈었다면서 MBC 측에서. 전용기가 대통령 겁니까? 아니죠. 그 MBC 너 타지마 하는 순간 무슨 생각부터 들었냐면 아니 대통령이 무슨 자격으로? 아니 자기 비행기야? 그러니. 저 전용기 대한민국 전용기에 누가 탑승하고 누가 그 승무원 운행을 하는지도 다 아는 사람 이름으로서 공군 1호기라고 부르잖아요. 공군 1호기 코드 1이라고 부릅니다. 뭐 국가 윤석, 소유고요. 윤석열 1호기 김건희 1호기가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이에요. 아. 나를 보면 대통령이 이 국가 운영하라는 수장이잖아요. 사장이에요. 사장. 국민들이 자 회사 운영 잘해 하고 지급한 거예요. 본인 게 아니에요. 회사 거야. 그러니까 회사 거라는 건 나라 거예요. 나라 거 뭐냐면 국민이 위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논리인데 본인 것인 마냥 너 타지 마. 마음에 안 들어. 왜 나 힘들게 했어. 나 이 XX 바이든 날리면 나 이렇게 궁색은 변명하게 만들었어. 너 미워. 그다음 두 번째 왜 우리 와이프 논문 표절 그렇게 제대로 보도했어. 너 미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드러나는 액션을 왜 순방 전에 해서 논란을 만들었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거는 반드시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라고 규정을 본인이 쓰려고 매를 본 거예요. 그다음에 보면 최근 MBC 또 500억 이상 추징금 국세청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련의 과정들이 다 뭔가 뻔히 보여요. 일단은 MBC를 안 태워서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떤 압박을 통해서 돈을 토해내게 만들고 20년 동안 썼던 그런 정상적인 경비를 갑자기 이제 와서 그거를 국세청에서 세금이 탈루했다? 불법이다? 누가 보더라도 아 뭔가 지시해놓고 떠났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MBC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언론한테 뭔가 재갈을 물리는 거고 80년대 전두환이 언론 검열하던 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 보이면 본보기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다른 언론사도 위축이 되죠. 당연히 위축돼요. 왜냐하면 언론도 기업이니까 보도라는 기자들은 본인의 바이라인을 가지고 맹렬하게 취재를 하더라도 경영해야 되는 간부들이나 국장급이나 뭐 사장급에서는 야 잘못하다가는 우리도 비행기 못 타고 야 세금 두드러 맞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언론 검열이고 언론 탄압이 아니면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2001년 1월 11일이었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론 개혁을 말씀하시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지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여당에서도 다 입을 다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을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기조였죠. 그런데 이번에 MBC에 우리도 다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언론 보도가 나온 게 520억 원의 그 추징세가 발표된 것은 사실 그 언론사에 추징돼 있는 그 징수돼 있는 것이 제가 벌금이 아니라 그냥 그 벌금이 아니라 뭐죠 지금 이번에 추징금 추징금이죠 추징금. 추징금은 형법에서 불법인 것이 아니라 추징금은 그 수익을 가진 것에서 도로 토해내라고 하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부분을 MBC는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것이 보도가 된 것도 MBC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요. 그러네요. 국세청이 어딘가에 그것을 알렸다라는 것은 MBC의 그 어떻게 보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동조한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이고요. 그 추징금이라는 것은 MBC의 입장문을 들여다보면 국세청과 그리고 본인들이 아는 그 세무기관에 대해서 공평하게 다 이것을 공정하게 의뢰를 한 이후에 받은 맞아요. 그 세금들을 다 납부를 했다. 납부를 했다라는 이거 내라 예, 다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국세청의 입장만 발표했다라는 것은 계속된 MBC 탄압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언론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여당이나 야당에서도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도 저는 우리 언론 환경을 더 나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용기에 함께 SBS든 MBC든 타고 갔던 그 상황도 저는 사실 인정이 안 됩니다. MBC 너 내려 하면 그들도 같이 내렸어야 됩니다. 최소한 공영방송이라고 국민들에게 처음에 인정받고 그렇게 할 것 같더니 또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언론 검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 거지. 입장에서는 기자들은 투표를 통해서 안 타겠다고 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결국에는 돈을 주는 거는 회사예요. 안 주면 끝이구만.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야 취재해.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기자들이 물론 이제
저는 바람은 다 그냥 사표 던지고 우리는 못한다 해야 되지만 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니까 윤석열 이 정부가 MBC를 탄압하면서 나한테 잘못 보이면 앞으로 이런 대우를 받아. 좋은 것만 보도해. 국익이 뭡니까? 국익은 진짜로 나라에 도움되는 게 국익인데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거,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를 보도하지 않는 게 국익이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12월 말쯤 지금 MBC 최성재 사장 임기가 내년 2월까지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네. 방문진에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해야 되는. 그런데 지금 방문진이 사실상 그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방통위원장이 한상혁 위원장도 버티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탄압이, 이런 거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탄압이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 정신 차려야 될 부분들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한테 이만한 쓴소리라도 하는 사람들은 다 쳐내요. 보세요. 이준석이도 쳐냈죠. 그러니까 MBC 사장도 바꾸고 MBC 볼까요? 사장도 그렇죠. 그렇죠. 언론사도 그렇죠. 바꾸고 싶겠어? 그러니까 본조가 그렇게 안 돼 있나 본인들한테 뭔가 좀 제대로 된 소리 하면 눈에 가시해요. 다 쳐내는 게. 그게 이제 검찰 방식이다. 검찰 방식 보세요. 조작하고 목표 의식 갖고 아 쟤를 내가 죽여야겠다 하면은 타켓을 삼아서 수사하고 기소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흘리고 여론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방식. 이게 검찰 방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랫동안 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것이죠. 지금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 가방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이 버티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1년은 저희가 잘 수습해 나갈 수 있을 부분이고 버텨내고 방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BC의 이 탄압에 대한 문제도 문제인데 저는 어제였나요? 한겨레 기사를 보고 또 뜨악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탄 기자들 중에 두 개 언론사 기자를 대통령 전용 공간으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채널A하고 노컷뉴스. 예. CBS. 그들도 본인, 그러니까 CBS 기자인데 뭐 CBS. 부인인지 남편이 뭐 검사라면서요. 아, 그래요? 그 본인들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든 저렇든 정말 이 사사로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용,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전용기가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근데 아, 누구 타지 마라 타라고 했을 때부터 그 사유화했던 것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전용 비행기 전용기 내에서 아까 취재 공간이라고 하셨는데 취재 공간임과 동시에 지금 공적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둘을 불러서 그것도 나머지 기자들을 다 기자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메시지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승무원이 가서 두 분은 저 앞쪽으로 와달라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동하는 모습을 나머지 기자들이 다 봤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언론 환경인데 그렇게 따라간 기자들이 결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취재했습니까? 못했죠. 그거 제안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요? 취재 제안 그런 대통령실에서 찍어갖고 일본 10초인가 그런, 15초. 그래서 저는 없... 가지 말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그렇지. 게 본인들이 돈 내서 데려간 게 아니라 다 사비로 해서 갔으면 그리고 한일 한미 정상회담 앞에 제안은 있더라도요. 공개 아마 1분 2분 줍니다. 모두 발언은 원래 좋았어요. 근데 아예 그리고 끝나서 브리핑 했잖아요. 항상. 아유, 그거는 뭐 받아쓰기라고 하는데 모의를 준다고 하죠, 보통. 기자들한테 보도자료 툭 던지고 우리가 말한 대로 써. 받아쓰기 해. 이거거든요. 그거는 기자 언론에 대한 모독이에요. 최소한의 공간은 열어 질의응답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질의응답도 안 했죠. 근데 기시다는 보세요. 한일 회담을 했는데 기시다는 13분을 일본 언론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입만 열면 재앙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국익, 그러니까 본인이 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가장 해치는 사람이 본인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다 제안하고 재단하고 막고 방어를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지 마. 또 문제 일으킬 거니까. 하지 마. 누가 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추측이지만 뭐 물론 그 트라우마가 큰 것 같아요. 그런 이 거니, 새끼 뭐 바이든 뭐 쪽팔려 뭐 이런 비선거가 욕설이 조용히 와. 두렵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했다니까요. 했어. 했으니까 안 했으면 당당하게 취재 음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게 무슨 아직까지도 뒤끝이 남아서 했어요. 이 XX 했다니까. 바이든 날리면 그거 다 자기가 했으니까 이제 찔리니까 다 취재 안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보통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사실이에요. 그 영상 그 기자들한테 그 영상 찍을 때는 그 뭐야 그 오디오를 줄이고 찍으라고. 그것도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디오가 아주 세밀하게 들어가면 또 본인이 뭐 혹시 혼잣말하다 들킬까봐.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과하게 뭐 관리를 해준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정부가 가장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는 게 나라가 본인 게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게 내 거야. 내 나라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국민, 이 대한민국은 국민 거예요. 위탁받은 그냥 사장이라니까요. 그러면 국민 눈치 보면서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안 들면 취재 제한하지. 아니, 근데 욕하지. 제가 이제 뭐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모르지만은 아니 나는 진짜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정상회담을 했어. 얘기하고 싶을 거야. 아, 내가 바이든하고 만났는데 이런 이런 일 했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기시다 만났는데 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 관계가 안 좋았는데 제가 만나서 기시다 만나서 풀었습니다. 그거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대통령이 인간의 욕망 아니야? 근데 너 하지 마 그런 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기 하고 싶은 김건희 여사가 바이든을 과하게 팔짱을 꼈잖아요. 네. 저번에 욕한 게 미안해서 그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뭐 그래서 저 본인 스스로 그거를 무마시키기 위한 외교 접촉 외교를 하겠다. 우리 남편이 뭐 욕해서 의지로. 미안해요 이런 거죠. 너무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한 시간 소중한 분 모시고 내가 이런 얘기를 회의를 하면 59분을 혼자 떠드시는 분이 왜 브리핑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후폭풍이 클 걸 감안해서 참은 것 같은데 그것에 또 응하는 언론인들도 제가 볼 땐 좀 문제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지 말았어야 돼. 네, 가지 말았어야죠. 취재도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언론의 기능이 조금 더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현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하더라도 우리도 같이 비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는 합리적으로 하면서 이 본인들, 당신들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몰상식한지에 대한 것을 입증을 해줘야죠. 상당히 이례적인데 편집인협회하고 발행인협회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더라고요. 이건 언론의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명만 발표하고 보도 경향은 똑같아. 근데 네. 편집인들, 발행인들 보면 지금 편집인 발행하신 분들 우리가 잘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거 때 이제 현장 기자에서 뛰었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보도 경향성은 뭐 하나도 바뀌지고 있지 않아요. 이 언론을 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윤석열 정부는요 이거 해낼 수 없습니다. 이게 그냥 작은 걸로 지금 생각하는데 언론인들은 자존심이 센 분들이에요. 이거를 그냥 뭐 어떤 이득에서 지금 조금 주춤거리지만 이게 오래 가면 윤석열 정부는 이 민낯이 드러나면요. 온 사건이 터지면 이제 그냥 난리 나는 겁니다. 예. 그때는 안 봐주겠지. 자기는 살아야 되니까. 예. 자, 아유, 우리 파이터 두 분 모시고 시간 오래 했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우리 부대변인부터 파이터 오늘 하셨는데 어떻게 좀 지금 뭐 못 하신 얘기 있으면 또 하시고. 뭐 시간이 금방 가네요. 예, 파이터, 이 남영희 선배 파이터를 보면서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배웠습니다. 혹시 못 저, 제가 좀 왜냐면 제가 좀 이 선배 앞에 있으면 좀 유해지는 게 왜 전 오늘 조용히 있었는데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강한 파이터 좀 약한 파이터. 참나.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좀 수위를 좀 이렇게 더 센 파이터로 아니 제가 왜 그러세요? 지금 계속 골로 보내려고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쿨하고 진지하신 분인데 이 남영희 부원장님하고 나오시고 보면 약간 좀, 자기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좀 더 잘하고 있어 가지고. 못 하신 얘기. 못한 일 없어요. 다음 주에 만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분정님. 네. 아, 저는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렇게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언론이라도 살아줘야 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론을 적으로 돌리고 있는 정부에 대해서 대항할 언론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요. 언론이 살아야 된다. 살아줘야 우리 국민들이 산다. 그 말씀드리고 언론인들의 그 각성을 촉구합니다. 각 촉구합니다. 함께 촉구하겠습니다. 네. 같은 편이 돼 있는 것 같아. 각성하라고 그래도 그냥. 예, 여러분 오늘 유용한 뉴스 코멘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두 번째 시간 가진 정치 파이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정보도 좀 얻으시고 야, 진짜 이럴 수 있느냐라는 공감도 우리 두 분에게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도 이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 뭐 천공 얘기하면서 말이죠. 외교 참사 얘기하면서 진짜 너무나 안타깝고 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또 해야 되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좀 그만 좀 빨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여튼 뭐 이렇게 오늘 소중한 분들 모시고
또 입을 거칠게 만들어서 제가 죄송한 말씀만 드리고 그러나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예,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국민들과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